대학과 농민들이 산학협력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고 청년 창업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공학 분야에서 활발하던 산학협력 사업이 농업 분야로 확대돼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 안에 과리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농민들이 산악을 해 한 번씩 고추를 따고 있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일감이 줄지 않습니다. 예년처럼 친환경 무농약 농법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올해 수확량은 오히려 서너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딴 데 70박스, 그다음에 120박스, 그다음에 170박스, 그러더만은 나중에 250박스까지 나와버려요. 바로 옆 시설하우스에 있는 가지 역시 상품성이 좋아지고 수확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발효된 미생물로 작물을 재배한 덕분인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특허받은 농법과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산학협력 사업에는 나주 지역 20여 농가와 대학 내 학교 기업들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농생명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특허 기술로 10여 개 기업을 창업하고 농가 소득도 끌어올리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지역사회 기여 이런 모든 것들이 선순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산학협력이 청년들의 진로를 넓히고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